관절염으로서 관절염으로서 상하 전신 장애인이 됐어요. 양팔 양다리를 전혀 쓰지 못한 거의 식물 인간처럼 온 전신이 마비에 완전히 절복되어버린 초중증 장애입니다. 모든 약도 써보고 병원에 가봤더라도 받으자노 틀어 누워서만 살았어요. 일어나지 앉지도 못, 이렇게 앉지도 못했어요. 그러는데 재작년에 2년 전이지. 그러는데 서울에서 아는 친구가 뭔가 목걸이 같은 걸 모자 하고 그 뭐냐 그 주고 가라니까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서 그러면 그 뭐냐 만져보니까 반짝반짝해서 그대로 뺏어 가졌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가지에 치고 했더니 마음이 이상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남이 거니까 또 돌려줬는데 또 그 다음에 모가지가 뻣뻣해요. 안 했던 것만 또 못해가지고 뻣뻣하니까니 이거 이상하다 해서 행여나 그 친구를 다시 불러서 그걸 다시 한번 빌렸어요. 빌렸더니 모가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지금 80인데 그러니까 78세 때 그렇게 됐으니 이상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이거 이상한 물건이다니까 그거 좋은 거라고 말만 해요. 그 이상 말도 안 하고 그런 나에게 물리라니까 줬어요. 나에게 선물로. 근데 자쯤 뭘 짓고 일어서기 시작해서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출처를 그 친구에게 그 출처 나온 기관을 알고 이 사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팔이 이렇게 장애자 팔이니까 이렇게 살이 없고 껍데기가 있다면서 이거 사장에 보내준 거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팔도 이렇게 차고 있고 하는데 심줄이 새파란 새파랗게 피전 심줄이 약간씩 맑아졌고 또 팔이 약간씩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웠다가 나대로 짚고 일어나는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날 생각인데 돈만 있으면은 한 10개 정도 사서 더 하면 더 좋지 않을 건가 하는데 사장님 물어봤다. 그렇게 가진 필요가 한 5개 정도 하면은 효과 분명합니다.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돈 마련한 대로 다른 거 다 약 필요 없고 이것만 사서 몸을 지내보겠습니다. 내가 80노인인데 건강 외에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무슨 취미가 있습니까? 조금 단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딱 내가 보증하고 자신하게 답변할 것은 밤에 잠이 잘 와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몸이 점점 좋아져요. 확실히 발가락, 손가락 이렇게도 못하다가 하더라고요. 인지도가 정신이 살고 밤에 잠이 잘 오고 일찍에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일어서고 손수 밥도 못 먹다가 겨우 숟가락 들은 정도에 완전히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신히 밥을 한 숟갈씩 입으로 가져다 먹기 시작하고 앞으로 좋아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건 연령 많은 노인들, 장년층에게 필요한 제품임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장년층에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뻣뻣해요. 가만히 하루 이러니까 풀렸어요. 그것보다 더 좋아져 있어요. 관절염, 네, 또 뼈 저리는 병, 이런 병은 확실히 효과를 보니까 이걸 보급시키는 것이 좋은데
내 욕심 같은 많이 번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보증하고 내가 분명히 선전에 드리고 이제 사장 선전이 아니고 이 관자 선전을 해드리겠어요. 환자 이걸 내야만이 우리가 산다. 우리 사장님에게 부탁하는데 이거 여러 곳에 상점을 갖다 대리 좀 보내서 복음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내 같은 장에자 거짓말 사장하고 어떤 장사 속에서 아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